영광식 희치원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이제 한국말로 세션이 진행되니까 고전보다 좀 더 재미있고 신나는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식사하시고 오셔서 좀 졸리겠지만 제가 좀 재미있게 발표해 볼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네, 제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하이퍼커넥트의 그 공동 창업자이자 CTO 정강식이고요. 하이퍼커넥트를 창업하기 전에는 금융업계에서 있었었는데 좀 이 스타트업에 대한 언제나 꿈을 가지고 있다가 용기를 내서 한 5년 전에 하이퍼커넥트에 창업했습니다. 하이퍼커넥트는 그 엔지니어 3명이 창업한 회사인데요. 처음에는 그 책상 하나에 그 엔지니어 3명으로 작게 시작했어요. 근데 아자르라는 저희 첫 번째 프로덕트가 잘 돼서 지금은 그 18개 나라에서 180여 명의 직원들이 모여서 저희 강남 오피스와 전 세계 한 네 군데 흩어져 있는 지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되게 글로벌 스타트업이라고 말하는데요. 상대적으로 매출액의 90%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한 주된 그 제품은 아자르인데, 아자르는 미디어 기반의 소셜 플랫폼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합니다. 아자르는 전 세계 서로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국가, 언어, 성별, 문화를 넘어서 서로 만나고 서로 이해하게 도와주는 그런 앱인데요. 네, 아자르는 전 세계에서 2억 회 이상 다운로드 되었고요. 전 세계 셀 수 있는 나라에서는 다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아자르에서 서로 만났던 사람들이 총 그러니까 쌍이 400억 건이거든요. 전 세계 인구가 한 5번씩 만난 셈이죠. 지금도 매일 6천만 건씩 이런 저희가 매치라고 부르는 것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으로 따지면 저희가 2017년도에 150억 건의 매치가 있었었는데요. 이게 비디오 콜이라고 치면은 페이스북 메신저가 전 세계에서 수십억의 유저가 있는데 작년에 170억 건을 했더라고요. 저희와 별로 차이가 안 나죠. 네. 그래서 저희는 적어도 모바일에서 영상 통화를 제공하는 업체로서는 의미 있는 규모를 달성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출도 잘 나고 각각 스토어에서도 사랑받고 있고요. 네, 물론 이건 이 아자르만 하이퍼커넥트에서 개발하고 있는 그런 제품은 아닙니다. 아자르뿐만 아니라 라이브 스트리밍, 그리고 아자르 외에 다른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비디오와 전혀 관계없는 제품들도 가지고 있고요. 네, 오늘은 비디오와 관련된 것들에 이제 관심을 둬야겠죠. 하이퍼커넥트에서 비디오와 관련된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은 모두 WebRTC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WebRTC는 하이퍼커넥트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핵심 기술로 자리 잡았고 경쟁에서 우위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오늘 발표드리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하이퍼커넥트가 WebRTC를 통해서 어떻게 지금까지 성장해왔고 그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WebRTC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자르가 시작이 되었죠. WebRTC에 대한 것들은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아실 거예요. 구글이 그 글로벌 IP 솔루션스라는 회사를 인수한 다음에 그 회사가 가지고 있던 음성, 영상, 코덱, 그리고 에코 캔슬링 이런 다양한 기술들을 종합을 해서 브라우저 간의 그 영상 통화가 가능한 그런 이제 기술, 그런 표준을 만들고자 했고 WebRTC를 오픈소스화해서 공개를 했죠. 이렇게 구글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저는 지금 이제 하이퍼커넥트 같이 창업한 그 다른 친구하고 주말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어요. 만드는 건 아니고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었는데 스마트폰을 통해서 외국 사람들 만나면 신날 것 같다 라는 그런 아이디어 바탕으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당시에 스마트폰 성능상 영상은 안 될 것 같고 음성통신이 되는 뭔가를 만들자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기술이 충분히 좋은 기술이 없더라고요. 저희는 맨 처음에 플래시 기반의 이제 어도비 에어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개발을 시작했었는데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에코 캔슬링이 안 되는 건데요. 예, 에코 캔슬링이 안 된다는 말은 이어폰을 끼지 않는 이상 예, 통화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가 흔히 전화를 사용하듯이 하는 그런 경험을 제공할 수 없다는 거였고 이런 기술로는 우리가 의미 있는 유저 경험을 제공할 수 없겠다. 뭔가 대안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찾은 대안이 WebRTC였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WebRTC를 공개했다는 뉴스는 봤는데 이게 브라우저 상에서 돌기 위한 거였지 모바일 상에서 될 거라고는 그러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실제 해볼 수밖에 없었는데 WebRTC가 이 아웃 오브 더 박스로 그 안드로이드를 지원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소스 코드 상에서 안드로이드를 지원하려고 했던 시도는 있고 예, 커뮤니티에서 용자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컴파일이 되더라.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보니까 찾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되게 많은 시행착오 끝에 예, 저희 이런 패치를 해서 안드로이드에서 영상통신과 음성통신이 가능하게 WebRTC를 수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상도 쓰는 이 언어 교환 앱 데모를 만든 다음에 보니까 이게 뭐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아자를 만들었죠. 처음에는 이제 엔지니어 두 명이서 두 달 동안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예, 지금 보면 되게, 지금 보면 되게 유치하죠. 예. 근데 되게, 다행히 되게 큰 인기를 얻었어요. 출시 후 두 달 만에 100만 다운로드를 달성을 했었고요. 뭐, 대만에서는 뭐 몇 주에 불과하긴 했지만, 라인을 누르고, 무료 다운로드 1순위, 1위도 예, 기록했었죠. 뭐, 하루에 12만 명이 가입한 적도 있었고, 여기는 뭐, 11,000명인데, 뭐, 서버에 2만 명이 들어와가지고, 뭐, 서버가 다 죽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렇게, 운이 좋았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근데, 운은 빼고, 어떻게 이렇게 야자들과 인기를 얻을 수 있었을까? 예.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예, 지금은 이제 아자르가 이 아자르 이 뉴의 그런 카테고리를 개척한 앱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해 주시지만 기존에도 이미 아자르와 비슷한 앱은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앱들은 저희도 시도를 했었던 어도비 에어나 아니면 PC에서 쓰던 그런 커스텀한 방식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했었고 예, 품질이 좋지 않았어요. 뭐 영상을 한다면 해상도가 되게 안 좋았었고. 음성도 음질이 안 좋고 뭐 에코 캔슬링이 안 된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었던 WebRTC를 도입해서 다른 경쟁 앱들보다 더 먼저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예, 그 아자르가 성장하고 하이퍼커넥트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경쟁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앱 처음에는 그래서 WebRTC를 쓰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어느 정도의 이점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저희는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iOS로 이제 플랫폼을 확장하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iOS 시장이 훨씬 더 크니까 iOS에서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준비 끝에 iOS 버전을 냈는데요. 이 iOS 버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장 커다랐던 것은 iOS는 성능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됐고 지금은 iOS가 스마트폰 중 아이폰이 스마트폰 중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폰이지만 이 당시 아이폰 4S, 5 이 시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코어가 안드로이드는 네 개나 있는데 iOS는 아이폰은 두 개밖에 없고 코어당 성능도 부족했죠. 그래서 코드를 그대로 썼더니 CPU가 200%가 다 차서 폰이 그냥 벽돌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앱을 출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다양한 최적화를 했습니다. 예. 생각보다 프로파일링을 해보니까 그 맨카피가 차지하는 시간이 많아서 맨카피를 줄이고 웹카피를 줄이기 위해서 네퍼스 카운팅 기반의 그 프레임 버퍼 풀링을 하고 했고요. 그 다음에 CPU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 이제 어셈으로 짜져 있는 SMD 오퍼레이션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암 칩에 있는 네온이라는 명령어 셋을 이용해서 가속하는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이용해서 그 속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iOS에서는 하드웨어로 H.264 그 코덱 가속이 가능한데
이것이 구글이 나중에는 만들어 넣었는데 저희는 이제 구글이 만들기도 한 반년 이상 전에 저희가 커스텀으로 만들어 넣어가지고 예, 그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바이트 버퍼 대신 텍스처를 사용하는 그런 최적화된 예, 이렇게 CPU 사용량을 뭐 많게는 그 50%까지 줄여서 예, 정상적으로 LED 기능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예, 그래서 그 기능을 안드로이드에도 적용을 했더니 또 많이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WebRTC를 그냥 가져다 쓰는 게 아닌 우리가 WebRTC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해킹해서 더 깊이 파서 연구 개발해서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로 하이퍼커넥트에서는 이 WebRTC를 바탕으로 한 비디오 기술들을 다양하게 연구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연구 첫 번째 연구한 쪽이 그룹 비디오 풀입니다. 한 2년쯤 전이었죠. 하우스파티라는 앱이 해상처럼 등장했었고 저희는 되게 경쟁 의식을 느꼈어요. 아, 우리도 저런 거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저희도 한 2년 전에 그룹이라는 그 그룹 비디오 앱을 만들었었고요. 예, 이렇게 총 8명의 유저들이 같이 그 대화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이게 지인과도 할 수 있고 저희는 이제 아자르에서도 그렇듯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기능도 같이 녹아 있었습니다. 아, 물론 지금은 앱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그룹 비디오를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쓸지를 탐색을 했어야 됐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룹 비디오는 중앙 서버가 있고 그 해당 서버가 영상을 한 사람한테 받아서 그 사람을 제외한 다른 유저들한테 그 전달해주는 그런 허브 앤 스포크 구조를 가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중앙 서버에서 엄청난 트래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트래픽은 곧 돈이에요. 예, 웹RTC를 기반으로 사업을 좀 크게 보면 알겠지만 데이터 비용이 매우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또 뭐 고전적인 MCU 방식을 이용한다면 매번 로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버도 뭐 수백 대, 막 수천 대가 필요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최대 8명 유저를 풀 메시로 엮어서 유저들 간의 연결을 다 만드는 방법을 해보기로 했어요. 이렇게 한다면 중앙 서버가 없으니까 저희가 돈을 낼 필요가 전혀 없겠죠? 트래픽 비용을. 그런데 이게 과연 될 것이냐? 그 모바일 스마트폰에서 7명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영상을 압축해서 보내고 하는 것들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 뭐 PC에서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2년 전 스마트폰에서 될 것이냐?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이게 자신이 없었는데 한번 도전해 보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WebRTC를 저희가 커스터마이즈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뭐 그냥 한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거의 표준이 된 SFU의 방식을 이용을 거기서 아이디어를 빌려서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그런 작업을 했거든요. 이 영상과 음성의 인코딩을 상대 유저마다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할 때 다양하게 해놓고 그것을 이제 여러 유저들한테 공유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유저하고는 커넥션이 좋고 어떤 유저하고는 커넥션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코딩을 할 때 여러 개의 서버 스트림을 이용하고 템포럴 레이어를 사용함으로써 PR마다 최적화된 그 영상을 전달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속도가 느린 유저에게는 저해상도 그리고 프레임 숫자 FPS를 낮게 해서 주고 통신 영역 상태가 좋은 유저한테는 고해상도 그리고 높은 프레임으로 주는 거죠. 예, 이게 될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되더라고요. 예, 매우 도전적인 시도였지만 결과적으로 성공했습니다. 이게 그때 만들었던 앱인데요. 예, 서버 전혀 없이 클라이언트 8대가 서로 붙은 거예요. 예, 좀 프레임이 좀 끊기긴 하는데 예. 그래서 뭐 이때 저희가 레퍼런스로 삼았던 앱들 뭐 하우스파티나 그런 것들에 비해서 동등하거나 더 쾌적한 유저 경험을 예, 트래픽 비용이 전혀 없이 턴 서버 때문에 발생하는 거 말고는 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WebRTC 기술에 투자를 함으로써 뭔가 어떤 상대적인 우위를 얻을 수 있었던 그런 거였죠. 최근에 시도하고 있는 것은 하이퍼커넥트에서 이제 WebRTC로 시도하고 있는 것은 라이브 스트리밍입니다. 네, 올해 들어서 저희가 하이퍼커넥트에서도 라이브 스트리밍을 주요한 사업 영역에 넣었고요. 그래서 거기서 연구 개발을 시작을 했는데요. 보통의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향하고 있는 방식이 있어요.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저희는 그 기술이 아닌 WebRTC에 기반한 좀 많이 새로운 방식을 써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앱을 만들어서 지금 출시 중에 있고요. 근데 곧 기존에 널리 쓰이고 있는 방식이 뭐냐? 이걸 HLS라고 불리는 앱인데 HTTP 라이브 스트리밍이라고 해서 구글이 애플이 만들어서 표준화시킨 그런 방식이에요. 이거는 원본 비디오를 다양한 해상도로 다시 인코딩한 다음에 뭐 몇 초 단위로 쪼갭니다. 그래서 그 쪼갠 파일들을 그냥 CDN에 올려놓고 거기에 대한 메타 정보 가지고 있는 파일을 클라이언트가 그 파일을 보고 자신의 뭐 밴드위스 상황이나 그런 것들 봐가지고 가장 적절한 파일 청크를 가지고 와서 플레이를 하는 거죠. 이게 장점은 그냥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플레이하는 거잖아요.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지가 않고 기존에 우리가 CDN 같은 웹 인프라 스트럭처를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점이 있었고 아주 순식간에 이 웹상에서 웹과 모바일상에서 비디오 스트리밍을 하는 표준 기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HLS 방식에는 회피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요. HLS는 파일을 쪼개고 다시 인코딩한 다음에 쪼개고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플레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본질적으로 레이턴시가 있습니다. 이 레이턴시가 뭐냐 설명드리면 아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월드컵 앱을 보신 분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딴 사람들 막 골 들어갔다고 난리치는데 우리 편 공도 안 잡았어. 예, 그 이유가 이 HLS가 본질적으로 딜레이, 그러니까 레이턴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HLS를 대충 구성하면은 뭐 20초 이런 레이턴시가 있고요. 20초, 30초 그 정도의 레이턴시가 있고 엄청 노력하면은 5초에서 7초까지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WebRTC를 쓰면은 당연히 1초 미만으로 줄일 수 있죠.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하고자 하는 분야가 이 레이턴시가 되게 중요한 쪽이어서 레이턴시를 줄일 수 있는 WebRTC 기술을 이용해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이점이 있냐면 뭐 말씀드렸던 대로 레이턴시 이점이 있어요. 저희 그 방송 서버가 유럽에 있는데 한국에서 써도 제가 이쪽에 방송을 하고 손을 흔든 다음에 나오는데 1초도 안 걸립니다. 이런 방식의 방송 시스템을 사용을 하면은 그 유저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바로 대답할 수 있어요. 실시간이니까. 그리고 이 라이브 스트리밍을 두 명이 같이 해도 이게 HLS를 이용한다면은 누가 한 명이 영상을 두 개 합쳐서 믹싱을 해가지고 다시 올리거나 하는 그런 게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딜레이가 적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방송을 그냥 그대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그 WebRTC 기반 스트리밍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요. 뭐 일단 기본적인 미디어 서버는 그 오픈소스화 되어 있는 것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미디어 저희 회사에서 미디어 프로토라고 불리는 것을 앞에 둬서 안전성을 높이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안전성이 올라가냐? 아직은 이 기술이 성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이 미디어 서버가 잘 죽습니다. 네. 이 서버가 죽더라도 유저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 연결등 끊기는 것을 중간에 있는 브로커 감지해서 방송을 하는 쪽과 오는 쪽에 적당하게 이벤트를 전달하면 실제로 서버 안에서는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그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유저들은 모르게 0. 몇 초 잠깐 하는 게 응징하는 것 말고는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스턴스가 죽어도 그걸 이겨내는 기능들을 만들어 넣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로드 밸런싱, 오토 스케일링 그런 기능들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최적화도 많이 적용을 했는데요. 대규모 시청자 처리를 위해서 아까 전에 미디어 게이트웨이, 미디어 서버 성능 나왔잖아요. 거기서는 이제 500 넘어가고 1000 넘어가고 없었었는데 저희는 되게 빡센 최적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주 좋은 그 서버기는 하지만 그 AWS에 있는 EC2 인스턴스에서 시청자로는 한 5,000명까지도 저희가 버텨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의 성능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유저의 그 시청자의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서 화질을 자동으로 바꿔주는 기능이라든지 아니면은
WebRTC를 써서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건 좋은데 완전히 실시간이면은 통신 상태가 좀 안 좋아도 화면이 끊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임의로 딜레이를 넣어서 중간에 패킷이 좀 드랍이 되더라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딜레이를 만드는 기능,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넣어서 최적화를 하고 있고요. 뭐 이 중에 일부분은 내부 테스트를 거쳐 이 야누스 게이트웨이 업스트림에도 기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하이퍼커넥트가 그 WebRTC를 통해서 뭐 어떤 기술을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그 기술을 응용해 왔는지고요. 앞으로는 저희 회사에서는 WebRTC와 더불어서 머신러닝을 그 연구 개발의 두 축, 그 연구 개발이 커다란 축이거든요. 그래서 WebRTC와 관계가 많은 비디오 및 뭐 이미지 관련된 것들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옆에 나오는 것들 보면은 남자하고 여자하고 손만 나오면은 아무도 없고 또 손을 보면은 손이 있으니까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영상을 보고 그것을 그 기기가 서버에 보내는 게 아니라 모바일 기기 자체가 머신러닝 그 딥러닝 처리를 해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을 해서 WebRTC와 머신러닝을 둘 다 사용하는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인턴 세션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비디오는 저희는 이제 비디오부터 시작을 했었고 이제 앞으로는 오디오 그리고 보이스 쪽 관련된 부분 분야도 개척해 나가려고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뭐 AR도 여전히 뜨거운 화두죠.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자란 앱에서 그 3D 이펙트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 기본적인 연구를 했었는데요. 저희는 얼굴의 모양을 바꾸거나 얼굴의 특정 분야 부위의 3차원 어떤 왕관을 쓴다든지 그런 기술뿐만 아니라 영상에서 실시간으로 사람과 배경 분리해서 제가 그대로 어떤 뒤에 원래는 파란색이나 녹색으로 칠한 다음에 사람이 나와야지만 합성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사람이 그냥 아무런 특별한 배경이 아닌 곳에서도 사람을 분리해서 사람을 뭐 그 위치를 화성으로 바꾼다든지 물속으로 바꾼다든지 그런 기능도 만들고 있습니다. 모바일에서 AR 기술이 이제 계속 성숙하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플랫폼에서 뭐 AR 킷, AR 코어 같은 이제 플랫폼 라이브러리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AR 관련된 기술과 WebRTC를 합쳐가지고 더 많은 활용이 가능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제가 뭐 좀 늦게 시작해서 빨리 얘기하려고 너무 정신없이 달려온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하이퍼커넥트는 WebRTC를 이용을 해서 전 세계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WebRTC를 통해서 전 세계를 연결하는 과정에 같이 할 분들을 모시고 있고요. 관심 있는 분은 언제나 저한테 오셔서 아무 질문이나 하셔도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발표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여기 앞에 계시는 분. 모바일에서 아주 빠르게 돌릴 수 있는, 그래서 비디오를 그 30프레임 이미지로 실시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머신러닝 기술들을 연구를 하고 있고, 예, 뭐 많은 성과를 이미 거뒀습니다. 소프트웨어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빨리 하기 위해서 저희가 WebRTC 최적화할 때도 썼던 그 SIMD 그 최적화, 그러니까 네온 오퍼레이션 같은 것들을 최대한 많이 이용을 해서 성능을 최대한 끌어내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뒤에 계신 여자분. 네, 안녕하세요. 아까 그 그루비에서 여러 개의 서버 스트림이랑 페퍼럴 레이어를 먼저 인코딩을 해서 이제 각 피어들한테 그 맞는 걸 보낸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연결 시점부터 인코딩을 시작하면 딜레이가 생길 것 같은데 연결되기 전부터 인코딩을 해서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건가요? 왜냐면은 한 프레임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전에는 여러 번의 인코딩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유저마다, 다른 상대 유저마다 인코딩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의 방식은 한 번의 인코딩 패스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유저별로 인코딩의 결과 중에서 골라서 주는 것 뿐이고 다시 인코딩하지 않으니까요. 네, 그리고 그 자노스 게이트웨이요. 네네. 그 한 인스턴스당 5,000명 정도 핸들링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거 네. 인스턴스 타입이 어느 정도 되나요? 최신 시리즈에서 예를 들어서 14연지, 15연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그 H.265 본대기와 선행 개발을 통해서 웹RTC에서 적용하고 계신가요? H.265보다는 뭐 VPA9이나 AV1이 더 웹RTC 앞으로 미래에 쓰일 코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물론 H.265가 iOS에서 잘 돌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안드로이드에서는 이제 iOS 전용으로 뭐 해당하는 게 가능하겠지만 그 안드로이드에서 호환성이 담보하기 어려워서 예, 그쪽은 아직은 많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좀 지난 상태로 여기까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